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27일 오후 6시 25분입니다. 부산 해운대 갑 3선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4월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에서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종로는 우리 당이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곳이고 종로를 빼앗긴 채로는 수도권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 라면서 수도권 총선 승리의 제1조건이 바로 종로 사수라면서 종로에서 힘차게 깃발을 들고 우리 당 수도권 승리의 견인차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 의원은 지난달 7일 서울 출마를 선언하면서 서울에서 승리한다면 우리 당은 두 석을 따내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당내 일각에서는 서울 종로에는 같은 당 최재형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데 종로에서 출마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로에서 출마해가지고 당선되더라도 플러스가 안 되는 거죠. 그냥 현상 유지죠. 그러니까 두 석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현직 의원, 종로구를 지키고 있는 현직 의원이 짤막한 글을 발표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네요. 한동훈 장관의 종로구 출마설에 이어 부산 해운대구에서 3선을 한 중진 의원인 하태경 의원이 오늘 제가 현역 국회의원으로 있는 종로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역시 종로구는 정치 1번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정치 1번지 종로구를 지켜내는 것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꿈꾸지만 쉽게 다가설 수 없는 것이 종로구이고 종로구민의 마음입니다. 정치 1번지 종로구를 지켜내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온 만큼 내년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더욱 굳건히 하겠습니다. 하태경 의원과 최재형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가장 평판이 좋은 의원들 중에 속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재형 의원은 문재인 정권 때 감사원장으로 있으면서 국가를 위해서 아주 권력과 맞서가면서 꼿꼿하게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한때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생활 또 그분의 선친 그 집안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집안이죠. 그분이 작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태경 의원 또한 한때 좌익 운동 을 하다가 전향되어서 그 좌익을 잡는데 실용적이고 실무적인 그리고 계산이 빠른 정치인으로서 늘 뉴스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정말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종로구에서 서로 경쟁을 하는 입장이 된다는 게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기에는 이건 좀 어려운 고민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원래 하태경 의원이 서울에서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는 뭐 마포에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과 붙는다든지 하는 이런 승부를 기대했는데 아마도 거기서 승산이 없다는 생각을 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다른 데도 아니고 현재 현직 의원이 있는 데서 출마하겠다고 하면 결국에 공천 경쟁이 되는 거거든요. 공천 경쟁이 되는데 두 사람 다 너무 아까운 인재입니다. 당에서 물론 어떤 판단을 하겠지만은 공천 경쟁을 하면은 이 경우에는 상향식 공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뽑는 후보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천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기에는 너무나 두 사람이 그 성과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최재형, 하태경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뽑는다? 배제된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고민을 갖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최재형 의원의 페이스북 글도 상당히 신중하면서도 그런 고민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치 1번지 종로구를 지켜내는 것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꿈을 꾸지만은 쉽게 다가설 수 없는 것이 종로구이고 종로구민의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